코로나19 장기화로 외식 대신 집밥 수요가 늘면서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밀키트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폭염과 식자재값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손질된 재료, 양념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밀키트로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식탁을 채우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나정훈 기자입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무섭게 치솟으면서 덩달아 밀키트 매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식탁 물가가 연일 높아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한 끼 요리에 필요한 식자재 구매 비용과 요리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감안하면 밀키트가 더 경제적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식재료 값이 비싸거든요. 재료를 많이 안 사도 돼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딱 그 재료만 만들 수 있는 양만 들어있어서 좋고 가격도 괜찮고. 밀키트 업체들은 계약 재배와 대량 거래로 식자재를 조달하고 있어 가격 인상이 제한적이라고 말합니다. 계란이라든지 아니면 돼지고기라든지 이렇게 가격이 급상승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장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뭐 원예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그 수매를 하는 그런 그 경매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오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좀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밀키트의 최대 장점은 편의성입니다. 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자재와 양념으로 간편하게 요리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놀러 가거나 집에서 혼자 먹을 때 사서 먹고 있어요. 손 많이 안 가도 되고 맛있고 그런 거? 시간 많이 안 드는 거. 혼자 사니까 여러 가지 사서 해먹으려고 그러면 쓰레기도 많이 나오는데 밀키트는 그런 게 없어서 편한 것 같아요.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밥 쪽 증가와 외출 기피 현상, 폭염까지 더해지며 나날이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4차 대유행하는 이 시기에 맞물려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폭염으로 인해서 날씨가 매우 더워서 이제 매출을 하지 않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식자재 가격의 상승 요인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밀키트 업계는 이제 경제성뿐 아니라 상품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과거 밀키트는 스테이크나 부대찌개 등 익숙한 메뉴에 불과했다면 올해 들어 유명 맛집 메뉴를 구현하면서 종류를 다양화했는데 단순한 편의성에서 벗어나 외식 메뉴를 구현해 맛까지 두루 갖춰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밀키트는 품목별로 손질된 재료 등이 소포장돼 있기 때문에 음식을 조리한 뒤 남은 폐기물 문제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제품 하나에서 플라스틱 케이스와 비닐 포장, 설명서 종이 쓰레기가 나오고 여기에 택배 배송 제품이라면 보온, 보냉제까지 더해져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일회용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배달시켜 먹거나 밀키트 먹을 때 일회용 쓰레기나 비닐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업주 입장에서는 밀키트 제품은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판매가 되지 않으면 폐기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신선식품은 유통기한이 짧은데 폐기 제품에 대한 부담은 가맹점주의 몫입니다. 채소 발주 수량이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재고에 대한 리스크,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뭐 창고, 그 다음에 물류 비용 이런 것들이 더 발생될 수가 있겠죠. 즉석 제조 판매업인 경우에는 냉장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통기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3일 이상을 넘기지 못하는 그런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보관에 대한 용이함이 좀 불편한 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 기준 국내 밀키트 시장 규모는 2천억 원대로 업계 관계자들은 밀키트 시장이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위해선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보관 및 짧은 유통기한에 대한 대안 마련이 업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스TV 뉴스 나정훈입니다.